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레이저에서 출시한 카이라 프로를 들고 와봤습니다. 카이라 프로는 엑스박스를 주요 타깃으로 설계한 제품인데요.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PC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루투스 모듈이 없는 구형 마더보드를 사용 중인 분이라면 별도 동굴이 필요하겠죠. 또한 블루투스 연결은 RF 신호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C와 함께 사용할 땐 엑스박스 무선 어댑터를 별도로 구매해서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테스트 역시 엑스박스 무선 어댑터를 통해 연결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걸러낼 수 있는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노이즈 게이트를 지원하는 헤드셋과 비교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뛰어나다고는 할수 없지만 소리 발생 지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목소리보다 훨씬 작게 녹음됩니다. 또한 마이크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선인데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터널 밸런스가 훌륭합니다. 주변 환경이 아주 시끄럽지만 않다면 의사를 전달함에 있어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